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목마른 자가 얻게 될 생명수 샘물, 목마른 자가 얻게 될 생명수 샘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깨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메시아로서 많은 구원의 확증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말씀으로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이심을 분명하게 천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또 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통로요 길이 되심을 천명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세주로서 확실한 구원을 천명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신데요. 오늘 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물한잔잘 마셨다고 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장하고자 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은 과연 무엇이었으며 또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신앙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그 참된 의미는 무엇인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게로 와서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축복을 다 누리는, 그래서 장래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구원을 다 누리고도 남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인 이 요한복음 7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신 지이 3년째 되던 해에 행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 분위기와 상황은 어떠했는지 우리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부터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 3년, 이 4월쯤에 이제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셨을 때는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만 계시고 유대로 내려가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 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에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느냐?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전해, 지난해 두 번째 유월절 때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간 누워있던 병자를 고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 저 예수란 자는 상습적으로 안식일을 범한다 해서 이 안식일을 범한 혐의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어디로 안 가셔요? 유대로는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흘러서 이제 10월쯤 되니까 또 명절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어떤 명절이냐면 우리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절이 돌아왔어요? 자, 유대인의 3대 명절이었던 이 유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다음에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갈릴리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또 예수님의 가족들, 명절을 지키러 어디로 가려 합니까? 예,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가지 않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초막절이 가까워 오는데도 불구하고 유대로 가려고 하지 않는 전혀 가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서 동생들이 형님 대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냐면 형님 아니 스스로 유명해지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이런 촌구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소서? 유대로 가소서 이렇게 주님께 조롱 섞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우리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시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뭐하지 아니함이러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조소의 말을 예수님께 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당시에 가족들의 반대 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 살해 위협을 무릅쓰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명절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긴 가시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비밀이 방문하시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0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하셔요? 비밀이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도 모르게 비밀이 올라가시고 또 굳이 늦게 예루살렘에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올라가신 거예요? 명절 중간쯤에 가신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적어지던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도착하셨고 조용히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조용히 움직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방해와 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주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명절 마지막 날이 됐을 때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으시고 밝히 드러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성전 문 앞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어떠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고자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증거하셨는지 우리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자신들의 조상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7일의 하루를 더해서 8일 동안 명절을 지킨다고 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 그러니까 주님께서 초막절 끝날, 곧 제8일, 가장 큰 행사가 벌어지는 날에 주님께서 성전 문 앞에 서서 당당하게 뭐라고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것이 당시의 명절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겪었던 불편을 체험하면서 이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한게 아니고 명절에는 또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까? 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기념해서 이에 대한 행사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 앞에 있는 실로암에 가서 이 백성들이 행렬을 지어서 물을 떠다가 성전 문 앞에까지 이 물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물을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림으로써 이것이 무엇을 기념하는 거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서 살게 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당시의 마지막 날에 더 성대하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물 말고 너희는 누구한테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너희가 과거에 이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우리 민족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행사하고 있지만 정말 너희에게 생수를 주어 너희를 살게 할 자는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선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도 바울도 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 당시에 백성들이 반석에서 물을 마신 역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역사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뭐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알기를 원한다. 뭘 알아야 되느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쫓아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역사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4절 말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출애굽 당시에 이 백성이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음료를 마셨던 역사는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생수를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미리 보여주신 역사라는 것을 알기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실제로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역사나 지금 백성들이 초막절에 그 물을 떠다가 성전 문 앞에서 물을 흘려내는 것은 다 뭐에 불과해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실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생수를 마실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나타날 것을 지금 주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당당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로 와서 이 생수를 마시게 되면 어떤 좋은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38절 말씀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뭐하리라?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참 반석인 나에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의 생수를 마신 자가 그 배에서 생수의 이 강물을 흘려낸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신 것인지.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신 이 목마른 자, 과연 무엇에 대해서 목마른 자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생수의 강물이 흘려낸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 말씀해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수가라는 마을에 방문하셔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고 주님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다 라고 하신 말씀이나 지금 우리 14절 말씀에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말씀은 사실상 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14절 말씀을 좀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공동번역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을 공동번역에 뭐라고 읽겠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서 그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말씀은 정말 사람의 배에서 어떤 물이 쏟아진다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는 자는 그 생수를 통해서 그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의 샘물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하여 목마른 자가 이러한 영생의 생수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하셨을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무엇을 질문하게 되었냐면 주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예배의 처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어디서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구원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여인은 우리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해야 됩니까? 어떤 교단에 가서 우리가 예배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에 이르는 예배는 어느 산에서 어떤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아는 것을 예배하게 될 때에 너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 무엇에 대해서 목마른 자였습니까?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이 여인이 남편을 여섯 번이나 갈아치운 남편의 남자에 대해서 목마른 여인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가늠한 여인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바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갈구했던 진정한 예배에 대하여 목마른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될 때에 네가 구원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러한 자는 바로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샘물을 얻는 일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이 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생수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 자체가 바로 우리가 생수를 마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수의 샘물을 영생의 샘물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기서 이는 뭘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영생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영생의 생물을, 생수를 먹는 일은, 다음 말씀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수를 주신다는 역사는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 성령을 통해서. 바로 믿는 자들이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이루실 역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9절 하반절 이어서 보시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뭐하지 아니하시더라?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의 샘물을 주시는 그때는 당시에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차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될 때,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될 때에 이루어질 역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이 선포하신 이 영생의 샘물,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공급됩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것을 주님은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같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고 믿음을 전파하게 돼서 이 복음이 세상에 퍼져나갔으니 이것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난 역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판단이 맞을까요? 여러분,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완성되지 않은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은 본문에 주님이 선포하신 이 영생의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역사는 특정 때에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장차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수를 공급해 주신 역사 언제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계시록 2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이 생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무엇을 받으라?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2장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이 이루어질 모든 역사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 모든 역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이 지금 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엇을 선포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오라는 거예요? 뭘 준다고? 예, 생명수 샘물을 주겠다고 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돼서야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이 공급될 것을 성경은 예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생수의 강을 얻으리라 하신 이 약속은 그 당시에 이루어질 역사도 아니고 제자 시대에 이루어질 역사도 아니고 계시록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계시록 이 마지막 세상 끝날에 예배에 목마르고 진리에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생명수의 역사임을 주님은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 누가 오라고 하고 있습니까? 누가? 성령과 신부가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생명수가 공급되는 현장에서 누가 오라고 하셔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오라 하시는 이 신부는 누구입니까? 이 신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계시록에는 이 계시록의 섭리를 이끌고 또 완수하는 사명자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신부의 사명자가 출연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신부의 사명자가 뭐라는 거예요? 생수를 주겠다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누가 오라고 하십니까? 성령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 성령은 또 누구입니까? 이 성령은 신부와 함께 계신 것을 보니까 신랑의 짝꿍은 누구예요? 신부의 짝꿍은 신랑이니까
바로 이 신부의 신랑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신부가 되는 이 신부의 사명자가 생명수의 이 샘물을 줄 테니 오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고 있지만 실상으로는 우리 주님이, 영으로 계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생명수 샘물이 공급될 것을 성경은 예정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장차 우리에게 이 주님의 생수를 공급하는 이 어린 양의 신부의 사명자는 어떤 사람으로 사명자로 우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그것을 방금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본 말씀,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생명수 샘물을 주는 역사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님의 생수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사명자는 그를 뭐 하는 자예요? 믿는 자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가 뭘 받아요? 네, 성령을 받게 될 때에 성령을 받은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생수의 말씀이 공급될 것을 보여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종말에 이 어린 양의 아내로 출연하는 이 사명자는 어떤 성령을 받은 사명자로 출연해야 합니까? 어떤 사명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다시 말해서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명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경의 모든 비밀과 섭리를 깨닫는 그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명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수 샘물을 받은 자들로 이끌어 주실 것을 이렇게 성경은 계획하고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는 이 목마른 자, 이 원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목마른 자들로서 이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명자를 통해서, 어린 양의 신부의 사명자를 통해서 이 주님의 생수의 말씀을 공급받고 그들이 받은 바그 생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신부, 이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명자를 통해서 주님의 생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 자들은 어떤 축복에 이르게 될 것인지 우리 계시록 21장 1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님의 생수를 공급받으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될 것인지 그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모든 심판과 섭리를 다 이루신 이후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강림케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하는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종말의 궁극적인 천국, 낙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 성취하고 이루는 역사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신부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이 축복에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깨닫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이것을 다 이루어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보시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계시록에 가서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났는데 이걸 결국은 누가 해내는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가 이것을 이끌어내고 완성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양의 아내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다 완수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하반절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루시는 진정한 천국 그 낙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축복을 이루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역사라고 발표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결국 성경에서 보장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인 이 생명수 샘물의 축복, 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축복이 바로 주님이 본문에 선포하신 생명수 샘물의 축복부터 시작된 약속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영생 그 말씀으로 이끌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역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그 혜택과 축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역사가 바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생명수 샘물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축복은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계시록 21장 3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바로 새 예루살렘의 축복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씻겨주시고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오직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이 천국의 삶을 가리켜서 생명수 샘물의 축복으로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 이 엄청난 사랑 누가 받겠습니까? 목마른 자가 받았어요. 목마른 자. 자, 그럼 목마른 자 도대체 어떤 자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우리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여러분 바로 이기는 자가 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이기는 자들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의 섭리를 깨닫고 사단의 모든 시험과 미혹을 이겨내는 그 이기는 자들이 바로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뭐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모든 눈물 씻겨주시고 사망이나 고통 다 없애버리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유업으로 이기는 자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이기는 자들이 이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면 도대체 신분이 어떻게 되느냐?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 우리 7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계시록에 이 이기는 자의 축복 이게 그냥 단순히 이기고 축복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엇으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이니까 뭘 받아야 돼요?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엄중한 시국에 당신의 목숨에 위협받는 그 살벌한 그 시대에 주님께서 성전 문 앞에서 온 백성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신 이 선포의 말씀은 당시 그 앞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의 섭리를 깨닫고 앞으로 이기는 자가 되고자 기도하며 힘쓰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종말에 이기는 자들로 나타날 자들 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날 자들 도대체 어떤 생명의 말씀을 받았길래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지 그들이 생명같이 붙잡게 될 그 생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도 함께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분을 굳이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 5절 말씀 보시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모아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율법 아래서 이 종되었던 우리의 신분을 속량시켜서 아들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종말에 이 율법에서 해방돼서 이 종에서 속량된 아들로 신앙하는 그러한 진리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결국 주님이 주고자 하셨던 그 생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종국의 마지막 때에 이기는 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축복, 생명수 샘물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무엇이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무슨 유업 받아요? 생명수 샘물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맞습니다. 예. 실질적인 이 천국의 모든 약속과 영광의 축복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깨닫고 있는, 지금 이 현장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율법에서 해방돼서 종이 아니라 아들로 신앙하고 있는 이미 이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받은 사명자를 통해서 주기로 약속된 그 생명수 샘물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이 약정되어 있습니까? 예, 이기는 자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비진리를 이길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도 이겨낼 것입니다. 많은 미혹이 있어도 이겨내고 결국 그들이 아들이니까 뭘 받아요? 유업을 받는 자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수 샘물을 먹었다고 하고 마셨다고 하면서 정작 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어려움에 굴복하고 작은 미혹에도 넘어지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수를 마셨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이 받은 말씀값을 하길 원합니다. 물값을 내십시오. 충성으로, 헌신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셨는지 증명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결국 이 샘물을 마시는 자는 목마른 자들이라고 했어요. 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갈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난 됐어? 아니에요. 우리는 또 샘물을 마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누구보다 자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수의 말씀은 다른 사람도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끌어줄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올 때까지 늘 목마른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늘이 말씀을 갈구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단상에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늘이 심령을 채워가다가 이제 계시록의 말씀이 시작되면 이 성취가 시작되면 이 떼어지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힘입어 이기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서 전국에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는 그 주인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그러한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